아빠 뭐 했다고 공부해 막 이러니까 어 저녁 왜 못 먹어요? 뭐 때문에 못 먹어요? 집에서 시간이 없어서. 왜 시간이 없는데요? 할 게 많아서. 할 게 많아서. 아이, 뭔 소리야? 뭔 헛소리를 하고 있어? 자율학습 하잖아. 어? 자율학습 할 때 씨일 때 없는지 다지 말고 영어는 단고나 꼭 하시고요. 단고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단고나 어떻게 하라 그랬어? 저 다른 갓 아. 영어 과목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는 똘똘한 놈 한 놈을 섭외하라 그랬어. 네. 어? 니들처럼 필기 안 하는 놈들 말고. 됐습니까? 필기 열심히 잘하는 친구 섭외해가지고 너 나랑 당고나 하자. 당고나가 뭔데? 아이 닥치고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어? 수업 영어 들었는 날 어? 내가 내 교과서 너한테 빌려줄 테니까 너 네 교과서 나한테 빌려줘. 동시에 빌려주면 안 되겠구나. 어. 내가 일단 네 거 가져가서 나중에 내 거 너한테 한꺼번에 빌려줄게. 됐습니까? 졸라 귀찮습니다, 근데. 어? 깜빡하고 막, 어? 안 찾아오면 뭐 영어 수업 시간에 교과서 없다 이래 돼가지고 또 영어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러니까 잘 챙겨야 돼. 응? 그냥 뭐 중학교 때 마인드로 이렇게는 안 돼, 이제. 그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뭐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여러분들 대학은 그렇죠. 대학 뭐 어쩌라고 뭐 대학 나와서 뭐 해요 요즘 세상에, 그치? 뭐 취직도 안 되는데 뭐 대학 끝까지 거 뭐 대학 뭐 하러 가요? 응? 대학 뭐 하러 갑니까? 오케이. 대학은 뭐 옛날 사람들은 취직하러 가지만 제 생각에 이제 대학은 더 뭐 이런 얘기하면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더 넓은 시야를 갖기 위해서. 어우, 닭살 돋는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지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자, 일단 어휘 확인하겠습니다. As key. 자, 41, 42 같은 경우에, 어휘 난이도는 좀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글이 길기 때문에 여기다가 막 문법도 어려운 거 막 때려박고, 막 단어도 어려운 거 때려박으면 힘들기 때문에 어휘 난이도는 살짝 낮춰지는데, 근데 요즘 경향은 41번, 42, 43, 44, 45가 어려워지는 추세라 했어. 옛날에, 그니까, 저 약간 과도기인데요. 사실 뭐, 지금 뭐, 전체적으로 제일 어려운 거는 빈칸 채우기입니다. 제일 어려운 건. 전통적으로 항상 늘 어려웠던 건 빈칸 채우기였습니다. 근데 요즘 살짝 가끔씩 애들이 41번부터 41번 뒷문제가 살짝 미쳐가지고 어렵게 낼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경향성은 선택지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선택지에 있는 것도 1, 3, 4, 5에 있는 것들이 조금씩 어려워지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서 대비는 안 될 텐데. As kids, we walked hard at learning to ride a bike. When we fell off, 자, 여기서 이제 냄새를 맡아야 돼. 됐습니까? When it fell off, we got back on again. 뭐 어려운 단어 없고요. Until it became second nature to us. But when we tried something, 벗이 나왔다는 거 주목하시고요. But when we try something new in our adult lives, we will usually make just one attempt before judging whether it is it worked. If we don't succeed the first time, or if it feels a little awkward, we will tell ourselves it wasn't a success rather than giving it another shot. 뭐 세컨 네이처 뭐예요? 두 번째 자연인가? 오케이. 네이처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본성, 천성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본성, 제2의 본능. 그러니까 뭐예요? 그 제2의 본 뭐 세컨 네이처가 어떤 느낌이다? 그 무릎 탁 치면 무릎 탁 올라오는 게 이런 게 세컨 네이처죠. 그럼 뭐가 세컨 네이처지? 내가 확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세컨 네이처인가요? 눈 이렇게 하면 눈 탁 감는 게 세컨 네이처인가? 그런 건 내가 예로 드는 건 전부 다 뭐예요? 퍼스트 네이처죠. 네. 굳이 안 배워도. 네. 그렇죠? 그 뭐야 딱 머릿속에 레몬을 딱 떠오르면 침 나는 거, 침이 고이는 거 이런 거 어때? 이런 게 세컨 네이처라고요. 뭔 소리냐? 이런 거 어디서 배웠잖아 과학 시간에. 네. 그렇죠? 조건 반사. 됐습니까? 어떤 기존의 학습이나 경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바로 세컨 네이처다. 그 다음에 뭐 어덜트 알 거고 어른 성인. 그 다음에 어템트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여기서 명사고요. attempt의 뜻은 시도. 시도. T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Trial. Try. Trial. 그렇죠. Try. Trial. 그 다음에 졌지. 판단하다. Whether 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awkward. 어색한. 그 다음에 뭐 자 이 rather than 나왔는데요. rather than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 A rather than B. 그래서 B라기보다는 A.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단어 어려운 거 별로 없네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at's a shame because repetition is central to the process of rewiring our brains. 못 찾겠다 깨꼬리 불렀어? 파보리떼를 잘못 쓰셨네요. 파보리떼. 그다음에 consider the idea that your brain has a network of neurons. They will connect with each other whenever you remember to use a brain-friendly feedback technique. 일단 that's a shame의 뜻은 그거 참 부끄러운 줄 알아라. 참 부끄러운 일이군. 그래가 되겠나 이 자식아 이런 느낌. That's a shame. 그거 참 안 됐네요. shame의 뜻은 수치죠. 수치. 수치 1, 2, 3, 4, 5, 6, 7, 8 말고요. 뭐 송장 이러면은 죽어 있는 사람 생각하는데 송장이 뭐예요? 송장. 송장하고 영수증하고 공통점은? 송장하고 영수증의 공통점은 증명하는 거죠. 영수증은 내가 뭐 했음을 증명하는 거고 돈을 냈음을 증명하는 거고 송장은 내가 뭔가를 발송했음을 증명하는 걸 송장이라 그러죠. 알겠습니까? 송장이라고 발음한다 하면 안 되지. 송장이라 그러지. 송장. 파보리떼 고쳤어? 네. 스펠링이 이거보다 그래프가 좀 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프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좀 해봐. 쓰기 연습하고 있어? 하고 있긴 한데. 하고 있긴 한데? 네 해요.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많은 거지. 하고 있긴 한데는 뭐야.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repetition 반복. 그 다음에 central 대신에 뭔가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process 과정 rewire 다시 전선을 연결하는 거 이런 거. wire가 뭐 전선 철사라는 뜻도 있지만 회로를 만들다, 회로를 연결하다 이런 뜻이고 재연결. 그 다음에 뉴런은 알죠. 뉴런은 뭐의 기본 단위? 신경세포. 안녕하세요. 기본 단위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시냅스 알고 있어야죠. 이제 그런 거 또 배웁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또 배워요. 됐습니까? 근데 배웠던 건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겠죠? 됐습니까? 시냅스에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고 축삭돌기에서 네, 그만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 그러면 뭔가를 그동안 많이 읽고 이게 뇌과학에 대한 얘기야 이거. 글의 내용이 그렇게 뭐 만약에 뇌과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다 읽고 나서 어떤 문제가 이런 문제 낼 수도 있겠다. 이 글 다 읽고 나서 어울리는 속담은 이라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will connect 뭐 whenever 뭐 나왔고 뭐 brain friendly가 뭐겠어. brain friendly. brain도 아는 단어고 friendly도 아는 단어인데 뇌친화적인이라 하면 되겠죠. 뇌친화적인. 그러니까 뇌에게 좋은 거예요? 해로운 거예요? 뇌에게 좋은 뭔가겠죠. 그렇습니까? 환경친화적인 건 뭐야? Eco-friendly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친기업적인 하고 싶으면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뭐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기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죠. 그 다음에 피드백이 뭐야? 피드백이 뭐야? 얘기를 해봐. 내가 뭔가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되돌아오는 게 피드백이죠. 그래서 뭐와 자극과 거에 대한 반응이 피드백이고요. 그래서 those connections aren't very reliable at first, which may make your first effort. 이거 왜 띄어쓰기 돼 있어? Effort a little hit and miss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you might remember one of the steps involved and not the others. But scientists have a saying, neurons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In other words, 나왔으니까 마음에 안심을 하면 되겠죠. Neurons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이게 뭔 소리야? 이런데 in other words 나오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Repetition of an action blocks the connection between the neurons involved in that action. That means the more times you try using that new feedback technique, the more easily it will come to you when you need it. 이러고 있는데요. Reliable. 믿을 만한 신뢰가 가는. 그 다음에 effort. 노력. 효과라는 뜻도 있고요. 노력이라는 뜻도 있고요. 아 참 효과는 이펙트지. 됐습니까? 뭐래? 이펙트가 효과고요. 어펙트는 뭐랬더라? 영향을 끼치다. 얘는 효과. 얘는 영향을 끼치다. 영향을 주다. 에포트는 노력. 노력. Hit and miss가 뭘 것 같아? 그쵸? 막 휘두르 막 이렇게 눈 감고 뭐 이렇게 휘두르는 이런 느낌. Hit and miss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involve 관련시키다. 그럼 스텝스가 involve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형태가 정해진 거고요. 관련되다가 아니야. 관련시키다야. 사람이 관련을 시키겠죠. 스텝은 관련을 당할 거고요. 뉴런스. In other words, 달리 말하자면이고요. 뭐 할 때 쓴다? 부연 설명. 좀 더 in detail하게 뭔가를 explain 할 때 쓰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는 뭐 없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뭔가 시작할 때 자전거 타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쵸? 네. 자전거 타는 얘기 왜 했습니까? 라는 거. 자, 그래서 when이죠? 여기에 we, were가 생략됐습니다. 뭐 플러스 뭐의 생략,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라고 배운 적 있죠? When we were kids. 됐습니까? 우리가 애였을 때. We worked hard at learning to ride a bike.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데 열심히 노력했다.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데 엄청 열심히 노력한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열심히 했었다. 오케이. 그래서 뭐 learn은 want만 좋아한다. 얘는 전치사니까 동명사 왔다 이런 문법은. When we fell off, 우리가 자빠졌을 때 we got back on again. 우리가 다시 자전거 위에 뭐 got back on the bike가 생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전거 위에 다시 타게 되고 Until it became second nature to us. 그것이 뭐가 될 때까지 우리들에게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fell off 하면 get back on 하고 fell off 하면 get back on 하고를 반복했다.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뭐를 거듭했다? 시행착오를 거듭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Riding a bike 대신 왔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day 같은 게 오면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전거 타는 것이 우리들에게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그래서 도전과 그래서 get back on이 trial, attempt인 거죠. get back on 하는 게 trial이고 그 다음에 fail off가 fail 하는 거죠. 실패, failure죠. failure와 attempt를 계속 반복해서 했다. 이걸 계속 하는 걸 보고 repetition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맞습니까? 네.
again 이란 말 속에 뒤에 repetition을 불러내는 느낌이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but이 나왔어요. 전체를 뒤집는 걸까? 자, 이게 어떤 과학적 설명문이지 주장하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but은 뭐 전체를 뒤집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러면 뭐 이제 뭔가 계속 반복하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but이 등장했습니다. When we try something new in our adult lives. 자, 여기에 kids란 말과 adult가 but을 경계해 두고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와 어른이 됐을 때를 비교한다라는 느낌이 바로 오고요. We usually make, 여기는 원래 쉼표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쉼표가 없어서 make just one attempt, just one, 아까 again 나왔고요. 여긴 저 비교하기 위해서 just one attempt before judging whether it is worked.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뭔가 우리가 뭐가 됐을 때 어른의 삶에서라 했는데 어른이 됐을 때 하면 되겠죠. 어른이 됐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을 뭐 해볼 때, 시도해볼 때, attempt 해볼 때, try 해볼 때 우리는 보통 뭐 한다? 한 번만 시도해본다. We usually make just one attempt. 뭐 하기 전에? 판단을 내리기 전에. 뭐를 판단하기 전에?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판단 내리기 위해서. 그래서 it은 just one attempt를 잡아왔죠. 한번 시도해본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보기 전에 딱 한 번만 해본다. repetition 한단 말이야 안 한단 말이야? repeat 안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한번 해보고 에이 난 역시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쯤에서 이제 어느 정도 냄새를 맡아야 돼요. 뭐의 중요성을 얘기할 것 같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f we don't succeed, 여기에 we는 kids인 거야 adult인 거야? adult인 거죠. If adults don't succeed the first time, or if it feels a little awkward, we'll tell ourselves it wasn't a success rather than giving it another shot.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처음 해봤을 때, 또는 만약에 그 시도해본 것이 이 계속해서 the first attempt trial 대신 왔습니다. 시도해본 것이 약간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우리 자신에게 대신 생각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뭐 내가 해본 것은 first, the attempt는 뭐가 아니었고 성공이 아니었다 라고 말하곤 한다. 말할 것이다. 뭐 해보기보다는 한 번 더 시도해보기보다는 another attempt죠. 됐습니까? another trial이죠. 지금 뭐를 굴비처럼 깰 수 있다? 시도란 뜻의 단어를 굴비처럼 깰 수가 있어. attempt, trial, 그리고 shot. 됐습니까? Will you give it another shot? 한 번 더 시도해볼 거니? 이런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야, B처럼 한단 말이야, A처럼 한단 말이야. rather than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기보다는 giving it another shot 해보기보다는 tell ourselves it wasn't a success라고 말하곤 한다. 말할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거 나오면 병렬 구조라는 문법이고요. 오케이. 병렬 구조인데 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렇죠. 얘를 뭐 전치사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다른 형태, give 이런 것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it은 뭐 대신 왔냐면 이번에는 giving what another shot? something 아이고 something new를 잡아왔죠. 새로운 뭔가에게 한 번 더 시도를 해보기보다는 아 실패했어, 성공하지 못했어 라고 말할 것이다. The attempt was a success rather than giving something new another shot. 그래 놓고 자 여기에 밑줄 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어른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필자의 입장은 네거티브하다 포지티브하다? 네거티브하다는 거죠. 부끄러운 네.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주제찾기였으면 어? 자, 어른 일합시고 한번 해보고 이건 나는 역시 안 돼 이질을 하지 말고 뭐 해봐라 반복해서 시도해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repetition 이란 단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센트럴의 원래 뜻은 가운데 있는 중앙에 라는 뜻이지만 내용상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야? Important와 그의 식구들이죠. Critical, Vital, Significant 됐습니까? Critical, Crucial.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이 근처에 필자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주장이 들어있다 그랬죠. 하고 싶은 말에 주제가 들어있다 했습니다. 아니 주자가 여기 주제가 들어있잖아요. 됐습니까? 자 이런 짓 that은 한 번만 해보고 실패야 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왜냐하면 반복이 뭐다? 중심에 있다. 뭐의 중심에? 과정의 중심에 있대요. 과정은 과정인데 뭐의 과정? 우리의 뇌를 뭐 연결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우리 뇌가 어떤 식으로 작동합니까? 전기화학적으로 작동하죠. 아까 전에 시냅스라는 공간에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했고 그 전달되는 방법이 전기적인 자극이 지나가는 거죠. 전기자극.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가 빠른 거죠. 전기의 속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회로처럼 뇌를 컴퓨터 회로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를 근데 다시 한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공을 잡아야 돼. 던 따라오는 공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래 공이 날아온다 그렇다면 팔을 초당 10m의 속도로 30도의 각도로 들어 올리고 이렇게 하진 않죠. 자꾸 반복해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게 주제문은 여기 있어. 그렇습니까? 주제문은 여기 있고 주제를 얘기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뒷받침하고 싶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잠깐 좀 지우고요. 자 이제 consider the idea that 했어. that은 뭐 하는 대시게? 오케이 그래서 idea는 idea인데 어떤 idea? Your brain has a network of neurons라는 idea를 한번 생각해보자 하니까 관계사겠죠? 하는 순간 틀리죠. 얘가 관계사라면 얘가 관계사라면 그 다음 내가 무슨 말 하게? 얘가 관계사라면 두 문장 또 아니겠어요? 두 문장 분리했을 때 the idea를 위한 자리가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The idea 어디다 놓을래? Your brain has a network of neurons. 놓을 자리가 없다라는 말은 명사가 빠진 곳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that 뒤가 어떻단 얘기를 이제 내가 이어서 하겠어? 완벽하다라는 얘기 하겠죠? 그래서 이 that은 무슨 that이다? 겉 만드는 that의 사촌인 동격의 that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므로 예, 위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The ideal 사물이랍시고 이거 관계사네. 그럼 that도 위치 쓰거나 아니면 생략하면 되겠네. 틀렸습니다. 그래서 동격의 that은 뭐뭐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뇌가 뭐 뉴런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개념을 한번 생각해보자.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할까? 그러니까 설명하는 말이면 쉬워져야 되는데 갑자기 너의 뇌가 뭐 어떤 연결망으로 되어 있다는 그러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보자 했습니다. 연결 되어 있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They will connect with each other whenever you remember to use a brand friendly feedback technique. 오케이, 그러니까 they는 너무 뻔하게도 뭡니까? 뉴런스를 잡아왔죠. 뉴런스가 뭐 할 것이다? 연결할 것이다. 서로 네가 뭐 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뭐 해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하네요. 투두 왔으니까. 그래서 뇌 진화적인 어떤 피드백 테크닉을 사용해야 함을 기억할 때마다 뇌 친화적 피드백 테크닉을 사용할 때마다 뇌가 뉴런들이 서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뇌 친화적 피드백 테크닉 어렵죠. 뇌 친화적 피드백 테크닉. 그러니까 뇌에게 뭔가 좋은 역할을 뇌 이로운 뭔가 내가 이런 걸 했을 때 뭔가 반응이 왔는데 그게 뇌 이로운 거를 내가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낼 때마다 연결이 잘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야 브레인 프렌들리 피드백 테크닉이 뭔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 이 사람은 뒤에 설명해 줄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옵니다. 얘나 아니면 좀 더 in other words 같은 게 좀 늦게 나오는 편이에요 지금. 그래서 좀 더 얘기합니다. Those connections aren't very reliable at first, which may make your first effort a little hit and miss. 그래서 여기에 위치에 대한 얘기. 관계사죠. 대수로 바꿔 쓸 수 없는 관계사죠. 왜? 계속적이니까. 됐습니까? 그럼 계속적이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좀 이따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러한 연결들이 어떻지가 않다? 믿음적, 뭐 의존할 만하지가 않다. 믿음적하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저러한 연결, 뉴런과 뉴런의 연결이 어떻지가 않다? 단단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잘 연결되어 있지 않다 해놓고 그럼 뭐야, 뭐하러 해야 되는 거야? At first, 처음에는. 자, 여기에 브랜드 프렌들리 피드백 테크닉이 뭐냐면요, 아까 자전거 타는 예를 들면 뭐예요? 자전거 타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넘어졌어. 예를 들어서 핸들을 확 틀었더니 넘어졌어. 그러면 내가 자동으로 뭐라고 생각하냐? 아, 다음번에는 확 틀지 말자 이러겠죠. 그런 걸 피드백이라 하는 거죠. 피드백 테크닉.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 저렇게 했더니 실패했다 라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뇌에 입력되는 게 브랜드 프렌들리 테크닉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처음에는 참 믿음직하지 않고 end day죠. End day 예 잡아온 day and those connections may make 그러한 연결들이 뭐 할 수도 있다? 너의 첫 번째 시도를 약간은 마구잡이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처음엔 잘 된다는 얘기한 거야, 처음엔 잘 안 된다는 얘기한 거야? 마치 자전거 처음 배울 때 계속 fall down 하는 것처럼. 됐습니까? 처음엔 그러니까 at first에 내가 주목한 이유는 처음엔 잘 된다는 얘기야, 처음엔 잘 안 된다는 얘기야, 처음엔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뒤에 이제 뭐가 나올 거냐? 하지만 계속 반복하면 잘 될 거야 라는 내용이 나와줘야지 이 사람이 하는 말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과 연결이 되겠죠, 이 부분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 might remember one of the steps involved and not the others 해놓고 드디어 but이 나오고 나서 반복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뭐 할 수도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뭐를? 관련이 있는 단계 중 한 개는 기억날 수 있어. 여기 관련이 있는 단계라는 건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탈 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저렇게 하고 그 다음 이렇게 해야지 안 넘어진다라는 단계가 있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관련이 있는 예를 들어 자전거 배우는 것과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단계. 앞에 예를 자전거 타는 거 예 들었으니까. 하지만 뭐는 기억 안 날 수도 있다. 다른 스텝들, 다른 단계들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텝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개만 기억 날 수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기억 나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사이언티스트 지 말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맨날 등장시키는 과학자 나오네요. 과학자들이 have a saying 뭘 갖고 있다? 이러한 말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 Neurons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자,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fire가 이 that은 뭐 하는 that일까? 관계사죠 이번엔. 됐습니까? 문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뉴런이 뭐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뉴런이 뭐 한다? 함께 타오르는, 함께 불이 붙은 뉴런들이 함께 연결이 된다. 됐습니까? 함께 타오른 뉴런이 함께 연결된다. 이게 뭔 소리냐? 아까 전에 뇌에서 이렇게 뭔가 생각하는 과정에 정기적인 신호가 가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뭔가 어떤 자극이 왔는데 그게 쭉 뇌를 타고 연결을 했는데 모든 뇌 뉴런들이 다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내가 어떤 단어를 기억하는데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뭔가를 읽고 이해하는데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고 공이 날아오는데 그걸 보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할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내가 공을 피하기 위해서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한꺼번에 타오르게 될 때 얘들이 아 공을 피하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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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겠구나 라고 회로가 연결되듯이 어떤 회로 공 피할 때의 절차 steps 1, 2, 3, 4 이렇게 연결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달리 말하자면 repetition of an action 어떤 행위의 반복이 blocks the connection 에 그래서 얘가 틀렸죠. 이 사람이 repetition of an action이 connection을 시켜준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반복이 자 connections가 잘 되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거 굿이죠. 네. repetition of an action 좋은 거죠. 네. 근데 여기다 blocks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다 넣을 만한 건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 1로 시작하는 거, 좀 고급스러운 거 아니면 뭐 2로 시작하는 거라든지 아이고 Activate 이런 거 하면 되겠네 또 Encourages 이런 거 하면 되겠네 Activate 뭐하다? 활성화시킨다 Encourage 뭐한다? 증진시킨다 또 이런 것도 이제 배웠잖아 그치? Enhance 뭐한다? 향상시킨다 또 Develops 발전시킨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고등학교 땐 뭐? Treacherous 라는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단어 할 때 Treacherous Treacherous 가 뭔데? 유의어 동의어 비슷한 뜻을 가진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게 진짜 중요해요 유의어 비슷한 뜻 특히 뭐 반대말은 잘 모르겠는데 반대말도 하면 좋고요 그거보다 근데 어휘를 확장시키고 싶으면 여러분들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들을 자꾸 봐야 되고요 뭐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improve도 있고 뭐 enrich도 있고 글씨는 잘 안 보이죠? 보입니까? 하여튼 augment develop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improve도 improve 좋네. 됐습니까? 네. 선생님 저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럴 리는 없겠지. 설마. 네이버 오피스라고 있어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공짜. 여기다가 워드에 들어가서. 새 문서를 하나 만듭니다. 어디 갔어? 워드. 에이씨, 그냥, 에이, 그렇죠. 네이버 워드 해가지고. 그럼 내가 어디서, 이거는 다 구할 수 있어요. 그 시험 모의고사 치고 나면, 그 EBS 자기, 여러분들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PDF 파일 다 있고, 그거 컨트롤 C 다, 컨트롤 C, 컨트롤 V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 넣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 띄어쓰기가 하나도 안 되냐? 웃기네. 일단 센트럴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오른쪽 마우스 하면 사전이 뜨잖아. 얼마나 세상 좋아. 센트럴에 대한 거 센트럴 딱 눌러가지고 한번 쭉 본다든지 뭐 여기 지금 보입니까 이거? 센트럴이 most important인 경우가 있고 뭐 이렇게 쭉 설명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 특히 여기서는 involve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영어 사전에서 involve라는 단어를 involve가 뭐였더라? 연관시키다 맞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절차들 steps involved involving 하면 안 되기 때문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달리 말하자면
뭐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detection, involved 뭐 neurons involved in detection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어떤 행위에 저 어 뭐 반복이 더 발달시키는데 향상시키는데 연결 뭐 사이에 뉴런들은 뉴런들인데 저러한 행위와 관련이 있는 뉴런들 사이의 연결을 임프루브즈 시킨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렉션은 위에 예로 든 것 중에서 뭐가 있다? 라이딩 어 바이크 같은 게 있단 말이죠. 자전거 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동과 관련이 있는 뉴런들 사이의 연결이 반복이 강화시킨다. strengthen 시킨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at means. 자 그래 놓고 이제 한 번 더 계속 여기서 아까 전에 뭐 얘가 얘기했던 주제문 다음부터는 계속 뒷받침하는 문장입니다. 반복이 중요하다는 얘기 계속하는 거. 그래서 that means. 그것은 얘기하는 거다. 앞문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반복이 중요하다 얘기했던 거. 반복이 중요하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The more times you try using that new feedback technique. 네가 더 자주 더 여러 번 네 시도해 보는 거네. 이번에는 뭐 해볼수록 뭐 한번 해볼수록 사용해 볼수록 뭐를 그 새로운 피드백 기술을 그러니까 여기서 그 새로운 피드백 기술이란 건 넘어지려고 했는데 안 넘어졌던 경험 피드백이라든지 또는 넘어졌던 피드백을 더 자꾸 사용해 볼수록 더 쉽게 너에게 오게 될 것이다. 네가 필요하게 됐을 때 네가 필요할 때 너에게 다가오는 거 네가 써야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세컨드 네이처다. 네이처가 될 거, 세컨드 네이처가 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뇌과학에 그래서 이거 뭐 윗글에 제목으로 적절한 거를 묻고 있는데요. 제목으로 적절한 거는 뭐겠다. Repeat and you will succeed죠. 반복해라. 그러면 너는 뭐 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Be more curious, be smart. 더 호기심을 가져라. 더 똑똑해져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이 될 듯도 한데 아니고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어렵진 않네요. Play is what makes us human. 그래서 놀이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를 뭐로 만들어주는?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놀이를 하는 거는 인간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근데 뭐 위에 글의 내용이 뭐 오직 인간만이 놀이를 한다 이런 얘기면 이게 답이겠고 Spend think before you act. 뭐하고 뭐해라? 잠깐 멈춰 생각 좀 해. 그렇죠. 저지르기 전에 오케이. 그래서 신중해져라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Growth is all about keeping balance. 성장은 뭐다? 균형을 맞추는 거다.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것이다?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균형 있는 성장이 중요하다. 오케이. 뭐 이런 거 이거 very important야. 됐습니까? Keeping balance is very important in growth란 느낌입니다. 됐습니까? Is all about. All about you. 한 뭐야? All about you. 네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됐습니까? 너에 대한 모든 것 물론 이런 뜻이지만 오케이. 그래서 제목 찾았고요. 그다음에 뭐 A, B, C, D, E 중에 어색한 거 찾으라고 했는 거에서 E 찾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어적으로 좀 깊이 있게 파봐야 될 건 rather than을 어떻게 써먹는지 그다음에 reliable의 동의어 찾아놓으면 좋고요. dependable이라든지 Reliable. Reliable은 동의어하고 갑시다.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동의어는 여기 dependable 보입니까? D-E-P-E-N-D-A-B-L-E. 어, 어디에 의존하다가 뭐였더라? Depend on. Depend on이랑 또 Rely on. Rely on. rely의 형용사형이 reliable이란 얘기고 depend의 형용사형이 dependable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중에 여러분들이 알아둘 만한 건 trustworthy 또 알아두셔야 돼요. trustworthy는 trust하고 worthy를 합쳐놓은 것 같네. worthy가 뭐였더라? 가치 있는 worth가 가치였고요. Trust는 신뢰, 신뢰할 만한 가치 있는, 그러니까 믿을 만한. 됐습니까? 네.
스펙. 그 다음에 뭐 했고, 그 다음에 43, 45는 뭐 그 A 다음에 뭐가 나오냐겠죠. 뻔하죠. A 다음에 어떻게 이어질 거냐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지칭찾기 문제도 꼭 나오던데요. 지칭찾기 있나요? 네. 지칭찾기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이네요. 자, 그러니까 얘가 고맙죠. 이 중에 몇 개는 있을 거야? 네 개는 있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문제는 얘를 먼저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얘를 읽으면 뭐가 좋냐?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추측할 때 매우 큰 도움이 되겠죠. 됐습니까? 왕은 매년 근처의 숲으로 왕이 나올 모양입니다. 뭐 이게 답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근처의 숲 사냥 뭐 이런 내용이 나올 모양 마음에 준비하시고요. 암사슴은 북치드는 사람으로부터 도망을 갔는지 왕은 화살로 단번에 수사슴을 맞췄는지 한 명의 나이든 신하가 암사슴의 행동의 이유를 알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왕은 다시는 야생성 동물을 사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지 뭐 이런 건 왠지 내용을 보니까 왠지 적절할 것 같아. 이게 옛날 얘기잖아. 옛날 얘기의 끝은 항상 레슨을 주잖아요. 뭔가 교훈. 됐습니까? 물론 해피엔딩의 경우도 많고요. 레슨을 주는데 이런 게 레슨일 것 같은 생각이 막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 내용만 봐도 대충 이게 무슨 얘기인지 뭐 원래 처음에는 사냥 좋아하던 놈이 나중엔 사냥 안 할래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럼 뭐 중간에 어떤 계기가 나오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고마운 거예요. 예, 그럼 보겠습니다. 어휘. 그래서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young king who had a great passion for hunting. His kingdom was located at the foot of the Himalayas. Once every year, he would go hunting in the nearby forest. He would make all the necessary preparations and then set out for his hunting trip. 그래서는 뭐 passion? 열정. 열정.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푸시 발언 아니겠죠. 그 다음에 우드에 왜 해놨죠?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 그렇죠. 했었는데 안 한다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used to로 바꿔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he 어쩌고저쩌고 뭐 프립 뭐 자 일단 얘는 뭐 이게 시작 부분이니까 뒤에 이어질 거니까 해석해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요거 도치죠. 문법적으로 where에 대한 대답 먼저 나오고 동사 주어니까 됐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문법적으로 살 필요 없고 관계사 떴고요. 젊은 왕은 왕인데 뭐를? 뭐에 대한 뭐를? 사냥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품고 있었던 젊은 왕이 있었습니다. 살았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됐습니까? 네. 사냥 다녔겠네 뭐 됐습니까? His kingdom 그의 왕국이 be located 하면 어디 locate의 뜻이 그럼 뭐란 말이에요? 위치시키다. 그렇죠. 위치시키다 말이죠. 그럼 같은 말은 뭐 place라든지 put 같은 게 있죠. 위치되어 수동태로 표현해서 그의 왕국이 놓여 있었다. 히말라야의 아래쪽에 히말라야 밑에 왕국이 있었고요. Once every year 하면 1년에 한 번씩이죠. 그냥 every year 해도 될 걸. 1년에 한 번씩 he used to go hunting, go doing 나왔습니다. 뭐 그는 사냥하러 가곤 했었다. In the nearby forest. 저 요거 있으니까 아까 저 밑에 있던 어떤 선택지가 맞는 걸로 판단되고 있죠. 이렇게 근처에 있는 숲으로 사냥을 가곤 했었다. He used to make 그가 뭐 하곤 했었다. 뭐 make preparation 그냥 뭐 준비를 하던 건데 필수적인 준비를 하곤 했었다는 하면 되겠죠. 모든 꼭 해야 할 준비를 하곤 했었고 and then he would set out for his hunting trip 뭐 하곤 했었다. 그의 사냥 여행을 set out for 떠나곤 했었다. 사냥 엄청 좋아하고 근처에 숲으로 사냥하러 갔고 준비 지가 직접 했고 됐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했고 오케이. 그러면 요게 쭉 봤을 때 한번 이런 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공간이 모자라서 이거 왔다 갔다 못하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여기서 이거 once every year 나왔고 그 다음에 nearby forest 나왔고 뭐 해서 동그라미 해놓으면 되겠고요.
나머지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무슨 말로 끝났냐면 모든 준비를 끝내고 사냥여행하러 가긴 했었다 했었어. 자, 그러면 일단 B. Seasons changed. 계절이 바뀌었다. 계절이 갑자기 왜 바뀌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어지긴 이상하죠.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어떤 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냐 결국. 계절이 바뀌었다는 얘기나 시간이 흘러갔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흘렀다. 아이고 이거 놓칠까봐. 아이고 고맙게 또 써놨네. 됐습니까?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어. 그러면 뭔 일이 있고 나야 되겠죠. 그래서 A 다음에 절대로 B는 아닐 거다 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그 외에도 여기에 A 다음에 B가 못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뭐 일단 A 다음에 B는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러면 C를 냄새 맡아봅시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건 먼저 순서부터 먼저 찾는 거예요. 그리고 참 그리고 지칭 찾기도 했으니까 여기다가 아까 여기에 A에다가는 왕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한글로 왕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정보들 써놓으면서 밑에 우리가 문제를 먼저 봤으니까 이런 것들 적으면서 푸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Like all other years, the hunting season had arrived. 딱 A 다음에 C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냥철이 도래했다. 왔다. 됐습니까? Okay. Preparations began in the palace and the king got ready for his hunting trip. 그래서 뭐 준비가 궁전에서 시작되었고 왕이 그의 hunting trip을 준비했다. Okay. 그래서 이거 왕이라고 또 써놓으면 되겠죠. 근데 선생님 뭐 준비했다. Deep in the forest, 숲 깊은 곳에서 왕 spotted a beautiful wild deer. 그래서 spot 뭐 했다? 포착했다. 뭐 found의 뜻이죠. 저 아름다운 야생 사슴을 포착했고 the deer was a large stag. 그 사슴은 뭐였다? 커다란 숫사슴이었다. 됐습니까? Okay, his aim was perfect. 왕의 aim은 어땠다? 퍼펙트했다. 조준이 완벽했단 말이고요. When 왕 killed the deer with just one shot of his arrow, the king was filled with sorrow겠습니까? sadness겠습니까? 아니죠. pride죠. 그래서 그 애가 뭐 단 한 발의 화살로 killed the deer 했을 때 뭐로 가득 찼다?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엄청 He was very proud of himself 했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The proud hunter. Pride하고 proud가 뭐 아니까. 그 다음엔 D네요 뭐. 됐습니까? The proud hunter ordered a hunting drum. 그래서 아 이건 순서가 아닌가요? The Proud Hunter가 누군지 지칭찾기인가요, 이거? 지칭찾기예요? 아, 예. 오케이, 그래서 지칭찾기예요? 그럼 왕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왕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된 거 Order A to Do가 보이죠? 1, 2, 3, 4, 5 중에 5-3의 A죠. Want A to Do하고 똑같은 Order A to do 하면 A가 뭐뭐 하는 것을 명령하던데 여기에 목적어 자리에 헌팅 드럼 사냥용 북이 나왔어. 그럼 사냥용 북이 메이크를 합니까? 메이크를 당합니까? 그래서 이게 생긴 게 요렇게 생겨야만 되겠죠. 여기에 to make 이렇게 하면 누가 만들도록 북 보고 만들라고 시켰다 이겁니다. 북이 만듭니까? 만들어집니까? 그래서 요거 to 부정사 수동태 형태 써야 된다는 거. 왕이 그래서 사냥북이 뭐를 재료로 skin of the deer 그 사슴의 가죽을 재료로 out of 하면 재료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be made out of be made of be made from은 안 된다. 화학적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 적이 있고요. 예,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봤던 B가 나오고 시간이 흘렀다라는 얘기 이제 나오면 좋겠네. 됐습니까? 지금까지는 교훈 될 만한 게 없어. 왕이 사냥 잘한다. 됐습니까? 그치? 네. 어, 동이야. 됐습니까? 아, 이거 아직도 개선이 안 됐네. 잠시만요. 여러 개의 창을 사용 중이냐고. 그래, 여러 개의 창을 사용 중이다. 어쩔래? 메모리가 딸리는데 왜 휠이 안 돼? 아, 얘들은 검색해서 찾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색 안 시켰어 이 새끼야.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야. 그래서 이제 B로 갑니다. Seasons changed, a year passed by. 그래서 계절이 변했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And it was time to go hunting once again. 당연히 뭐고? 그렇죠. 오, 가주어 그럴 줄 알았더니 가주어 진주어 아니야? 이거 딱 가주어 진주어라고 헛소리하기 좋게 생겼죠. 얘는 비인칭 주어고요. 얘는 뭐한 놈이다? 형용사 적용법이죠. 때가 됐다. 어떤 다시 한번 사냥을 갈 때가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365일 정도 흘렀다. 사냥터에 돌아왔다. The king went to the same forest as the previous year. Previous year가 뭐예요? 전년이죠. 됐습니까? 전여친 아니고요. 됐습니까? Previous의 반대말은 next겠죠. 됐습니까? 전년도와 똑같은 숲으로 갔다. 같은 숲에 갔대요. 왜 같은 숲에 갔을까? 같은 숲에 갔으니까 읽어보면 알겠지만 와이프가 나타났죠. 그렇죠. 누구의 와이프가 나타나요? 그렇죠. 왕의 와이프가 등장해갖고 야! 사냥 좀 그만 다녀 이 새끼야! 막 이래갖고 그 다음부터 다시는 사냥 안 다니기로 한거죠. 그렇죠? 맞죠 맞죠 그렇죠 그렇죠. 누구의 와이프가 나타나 작년에 화살 맞아서 북으로 변한 스태그가 무슨 사슴? 숫사슴의 와이프인 암사슴이 나타나잖아요. 뭐 안 읽어봤습니까? 같은 숲에 갔으니까. 그래서 암사슴이 이 새끼 이거 나 오기만 와봐라. 어? 내 남편의 원수. 어? 이러면서 막 호랑이로 변하고 있었겠죠. He used his beautiful deer skin drum to round up animals. 그래서 round up 몰다 밑에 있죠. 왕이 뭐 했다? 사용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사슴 가죽 드럼을 모아기 위하여 동물을 몰기 위하여 but none came. 그러나 아무도 안 왔습니다. 됐습니까? Okay, no animals came 이 말이죠. 전체 부정이네요. Only animals ran for safety. 그러니까 뭐 어때 뭐 그 낚시도 그 계속 찌를 두려웠던 곳에 계속 찌를 놓으면은 물고기가 더 이상 안 잡히잖아, 옮기잖아. 그렇죠. 그것처럼 같은 숲에 계속 가니까 이제 이 동물들이 알아. 저 새끼 저거 사냥꾼. 어? 튀어 튀어 튀어. 됐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달아났습니다. Except one dog. 뭐만 빼고? 한 마리의 암사슴만 빼고. 됐습니까? Except 뭐뭐를 제외하고입니다. 됐습니까? She came closer and closer to the drummer. 그래서 그 암사슴이 점점 북치는 놈에게 다가왔고요. Suddenly, 갑작스럽게 she started furiously licking the deerskin drum. 그래서 그 암사슴이 뭐하기 시작했다? 겁없이 핥기 시작했다. 사슴 가죽 드럼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해? 지금 이제 사냥 나왔는데 다 도망가는 게 정상인데 웬 암사슴 하나가 겁도 없이 나타나가지고 북을 막 핥고 있습니다.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핥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어지는 거 이제 뭔가 되게 괴상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쟤 왜 저래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D가 이어지겠네요. The king was surprised by this sight. This sight에 주목한 이유는 뜻은 이러한 광경이고 그래서 암사슴이 갑자기 나타나서 핥는 그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an old servant had an answer. 이거 하면 밑에 그 뭐야 내용 파악 문제 이제 이 문장을 통해서 그게 맞는 게 되는 게 되겠네요. Had an answer to this strange behavior. 그래서 이러한 기괴한 행동에 대해서 한 늙은 하인이 뭐를 가지고 있었다? 해답을 가지고 있었다. 됐습니까? 네. The deerskin used. 그러니까 뭐 deerskin이 used를 과거에 했을까요? 오케이. 여기 얘기했다는 걸 빠르게 눈치채야죠. 네. 그러니까 분사의 명사 수식인데 deerskin이 used를 한 거야, used를 당한 거야. 당한 거. 그렇죠? 그래서 요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형용사 9는 그래서 이 드럼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그 디얼스킨이 belonged to her mate 그 암사슴의 짝에게 속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개꺼였어 이 말입니다. belong to 뭐하다? 누구누구에게 속하다. I have the book. The book belongs to me. 예? 네. 내가 그 책을 갖고 있으면 The book belongs to me죠. 그 책은 나한테 속한 거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그 뭐야 그 짝에 짝에 거였다. The dear 해놓고 여기 쉼표인가요? 쉼표에 밑줄 꺼놨네. 아, 쉼표에 밑줄 꺼놨더니 주목한 이유는 뭐의 쉼표이기 때문에 동격의 쉼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격의 쉼표는 뭐인 뭐라고 해석하라 했죠. 짝은 짝인데 뭐인 그 사슴 사슴은 사슴인데 우리가 작년에 사냥했었던 우리가 작년에 사냥했던 그 사슴인 그녀의 남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유즈의 형태 그래서 다른 형태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좀 더 쓰고 싶으면 뭐 플러스 뭐는 쓸 수 있겠다. Which was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는 쓸 수도 있겠죠. The dear skin which was used.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door is morning. 이게 또 이렇게 보이시면 안 되겠죠? 네. 됐습니까? Mourn 애도하다 애도하는 중이다. The death of her mate 그녀의 짝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The man은 human OS라고 쓰면 되겠죠. Old servant 그래서 답은 E겠고요. Old servant가 말했습니다. Upon hearing this, 여기 주목한 이유 바꿔 쓸 수 있는 거 as soon as the king heard this죠. As soon as the king heard this가 뭔 뜻인데? 그것을 듣자마자. 그렇죠. On doing, upon doing 동명사에 어떤 뭐 수거처럼 사용되는 거 할 때 했었습니다. 네. 뭐뭐 하자마자 on doing, upon doing.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doing 뭐뭐 하자마자 on doing 뭐뭐 하는 동안 in doing 뭐뭐 하고 싶다? feel like doing 뭐뭐 하는데 A를 쓰다 소비하다? spend A doing 알겠습니까? 이 얘기를 듣자마자 had a chance, change of heart 왕은 뭐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마음이 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앞에는 The king had a great passion for hunting 이었잖아. 됐습니까? 근데 심경에 변화가 있었으니까 이제 사냥은 안 하겠다. 됐습니까? 이제 고기 끊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He had never realized that an animal too felt the pain of loss. 그래서 여기에 주목한 이유는 쓸데없이 여기 와야 되는 거 그동안 여러분들 계속 여기 오는 것만 봤죠? 근데 요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단 얘기예요. 됐습니까? 좀 색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왕은 뭐 여기 뭐 과거 완료 시제고요. 절대 뭐 해본 적이 없었다 깨달아 본 적이 없었다 겁 만드는 that 이하의 사실을 완벽한 문장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동물 또한 뭐에 뭐를 느낄 수 있다? 상실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라 그것을 절대 깨닫지 못했었다 그 이전까지는. Okay, he made a promise. 뭐 he bowed 이 말이죠. He bowed 이 말이죠.
둘 중에 뭐가 맞을까? 이게 맞겠죠. 그래서 bow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bow는 뭐하다? 맹세하다. 맞습니까? 얘는 고개를 숙여서 동양인 스타일로 인사하다. 얘는 맹세하다. 이거 활이란 뜻도 있죠, 활. 맞습니까? rainbow. 활 모양으로 생겨서. 잘 알았어요? 비가 오고 나서 하늘에 활 모형으로 생기는 rainbow. 절하다. 몸을 이렇게 활처럼 구부리니까 절하다도 되고요. He vowed. 이 말이죠. 그는 맹세했습니다. From that day on. 여기 on은 어떤 느낌이다? 쭉이란 느낌을 주고 싶으면 이런 거 붙이죠. 그날로부터 쭉, 이후로 쭉. To never again hunt wild animals. 야생동물들을 다시는 뭐 하지 않겠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o는 도대체 왜 붙었지? 요렇게 철퍼덕 붙죠? 그쵸? 네. 그래서 뭐하고 있습니까? 얘를 꾸며주고 있죠? 됐습니까? 형용사용법. 다시는 사냥하지 않겠다는, 야생동물 사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제는 다 풀었죠? 그러면 A 다음에 뭐였더라? A, C, D, B였나? A, C, B, D였나? 뭐 하여튼 뭐 됐죠? 예, 가리기는 했고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뭐 맞습니까? 오케이. 2회차 준비됐죠? 오케이. 띠띠르르르르 뭐야? 이건 뭐냐? 이렇게 해야 되나? 아, 내가 메모를 넣어놔서 그러구나. 아이 참, 내 검토. 메모 삭제. 문서에서 메모 모두 삭제. 모두 삭제해도 되나?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purpose of the letter네요. purpose of the letter. purpose가 뭐예요? purpose가 뭐예요? 의도죠. 자, 그래서 complaining 주목한 이유는 분사 구문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주목한 이유는 계속적 용법에 관계 대명사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주목한 이유는 요렇게 해서 관계사절이 삽입절의 역할을 하고 있죠.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쌍이네. 그쵸? 네. 주목한 이유는 네가 요청을 하는 거야, 요청을 받은 거야. 그렇죠. 만약에 당신이 요청을 받았었다고 싶으면 you were asked 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since 주목한 이유는 둘 중 뭐 그래서 이거 because죠. 여기선 뭐뭐 이유로 지금까지가 아니고 because죠. because the toaster has a year's warranty. because로 바꿔 쓸 수 있는 since이기 때문에 주목해 봤고요. 그 다음에 from whom 주목한 이유는 from whom 주목한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from whom 주목한 이유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바보 멍텅구리니깐요. 재미도 없고
오. 이쯤 있을려나? 아니네. 이쯤인가? 아니네. 오케이. 문법 제목은? 오케이. 여기서 뭔 얘기가 기억납니까? 이 문법 배울 때. 돼선 안 돼.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도 생략도 안 돼. 에? 네. 이거 안 나십니까? 그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on the spot 그 자리에서 라는 뜻이죠. 즉석에서.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immediately, at once. 여기 immediately 보입니까? 글씨? 보여? 조이? immediately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instantly도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at once 같은 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 혹시 모른다면 이것도 알아둬야 되는 거. 중학교 때 나왔던 거 at once, right away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렇게 쌍이죠. 그래서 뭐 뭐를 이용한 최상급 표현,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없다 했으니까 여기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Nothing is more important to us than the satisfaction of our customers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 얘랑 얘랑 묶어서 문법은 최상급 표현,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 이런 거였습니다. 자, 어휘 보겠습니다. Dear Mrs. Spedler, you've written to our company complaining that your toaster, which you bought only 3 weeks earlier, doesn't work. You were asking for a new toaster or a refund. Since the toaster has a year's warranty, our company is happy to replace your faulty toaster with a new toaster. 뭐 글의 목적은 뻔해 보입니다. 그걸 푸는 건 아닐 거고요. 어차피 나중에 변형 문제를 만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의고사를 치고 나서 해야 되는 건 뭐냐, 이걸 도대체 어떻게 변형 문제로 선생님이 낼까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맨땅에 그걸 생각해내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쌤이 이걸 수업하실 때 뭐를 중요하게 설명하는지를 잘 봐 놓으란 말이에요. 거기에 다 힌트가 들어있고요. 뭐 시간이 없으면, 보통 이제 시간이 없거든요. 그만큼 좀 그냥 프린트물을 내주고 니들 공부해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변형 문제, 어차피 변형 문제니까 선생님 머리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놨으니까 이런 변형 문제가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그런 힌트를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교과서도 교과서에서 이런 거 설명했으니까 뭐 어려내겠다라는 거. 오케이. 그다음 여기까지 워런티까지 읽었나? 아, faulty toaster. To get your new toaster, simply take your receipt and the faulty toaster to the dealer from whom you bought it. The dealer will give you a new toaster on the spot. Nothing is more important to us than the satisfaction of our customers. If there is anything else we can do for you, please do not hesitate to ask. Yours sincerely, 어쩌고저쩌고. 오케이. 그래서 complain, 불평하다. 그 다음에 ask for, 요청하다. refund, 환불. 그다음에 warranty, 보증. 그 다음에 faulty, 흠이 있는. 반대말은? faultless겠죠 뭐. faultless. 그것보다는 얘하고 같은 말을 알아두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얘랑 같은 말은
flow. 아, flow 같은 말은 아니고 미안합니다. 이건 명사로서 흠이란 뜻이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이거 많이 나와요, flow. 흠. 그다음에 receipt. receipt. 영수증. 아, 이거 스펠링 이게 아닌데. 오래간만에 적으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뭐였더라? 내가 뭐 적으려고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지가 알아서 뭐다 이제 틀린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알려주겠지 뭐. 아 여기 있다. 맞지? 그래서 얘는 뭐고? Recipe. Recipe죠. 레시피 알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레시피 써 있으면 틀렸던 뭐 장난 좋아하는 선생님은 그렇게 수시험 문제 낼 수도 있겠네. 이 자리에다가 다음 중 어색한 어휘를 고르세요. 이러고 여기다가 레시피 딱 적으면 안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레시피하고 리시트하고 구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디 갔어? 딜러 뭐 그 딜러가 그 뭐라고 하면 될까? 뭐 취급하는 사람인데 뭐 판매자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그다음에 뭐 셀러의 뜻이고요. satisfaction 만족, 커스터머 고객. hesitate 머뭇거리다. 됐습니까? 네. without hesitation 이러면서 많이 들어봤는데. 오케이. without hesitation이 뭐하고 같게? on the spot하고 같은 거는 알았죠? without hesitation의 뜻이 뭐고? 망설임 없이니까 on the spot.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받는 사람 미스 세들러, 그 다음에 보낸 사람 베티 스완. 누가 컴퍼니 사람이야? 베티 스완이 뭐 만드는 컴퍼니? 토스터 만드는 컴퍼니고 이 사람이 커스터머죠. 그래서 you've written, 너는 뭐 했었다? 썼다 우리 회사에. 됐습니까? 뭐 하면서? 너의 토스터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동시동작. 됐습니까? 또는 뭐 여기에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요, you've written a letter 이런 말이 생략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you've written a letter, 만약에 여기에 you've written a letter 가 있다면 이 complaining은 분사의 명사 수식으로 문법이 바뀌겠죠. 어쨌든 분사의 명사 letter가 있어서의 형태든 없어서의 형태든 어쨌든 complain의 형태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 ing밖에 될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얘를 complained로 바꿔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으니 그건 바로 뭐냐? 여기에다가 and를 쓰는 방법이죠. 그러면 and 다음에 and랑 complained 사이에 뭐가 생략돼 버리기 때문에 you've가 생략돼 버리기 때문에 you've written, you've complained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방금 얘기한 건 접속사가 있을 때의 동사 형태와 접속사가 없을 때의 동사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냐에 대한 얘기고 그게 분사구문이라는 문법이랑 연결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얘는 이제 이런 걸로 바꿔 쓸 수는 없다라는 얘기고요. 토스터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삽입구의 역할을 한다 했죠. 삽입구의 역할하니까 얘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don't work up은 절대로 안 된다. 왜냐면 your toaster가 얘의 주어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단수 취급 대접을 해줘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가면 네가 뭐 꼴랑 3주 전에 구입했던 그 토스터가 작동하지 않는다라 는 것을 뭐하는? 불평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다. 구입한 지 3주밖에 안 됐는데요. 작동이 안 돼요. 라고 소비자 고발하는 댓글을 올렸다. 저도 이런 짓 많이 했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교체해 주더라고. 내가 유튜브에 있다고 글을 올렸거든. 아, 뭐 이래갖고 됩니까? 하면서. 이거 뭐 교체한 지 얼마밖에 안 됐는데, 이거 보내서 돌리니까 막, 어? 숫자가 2, 3, 4, 5, 6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오른쪽으로 돌리는데 막 숫자가 뒤바뀌어 8 됐다, 7 됐다 막 이럽니다. 이러니까 전화 띠리 와가지고 아, 댓글 딱 달려갖고. 아, 고쳐줄 테니까 이거 빨리 동영상 내리라고. 됐습니까? 그래, 내렸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 were asking. 네가 요청받는 게 아니고 당신이 뭐 했었다? 요청했었다. 뭐를 요청했다? 새로운 토스터나 또는 환불을. 됐습니까? 이거 바꿔주든지 내 돈 내놔라 라고 얘기했다. Because the toaster has a year warranty. 3주 전에 샀으니까 1년 동안 보증해주니까 보증받을 수 있겠죠. 워런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회사가 사실은 안 해피하면서 어떻다? 행복합니다. 왜? Replace your faulty toaster with a new toaster. 그래서 replace 뭐가 보이냐면 replace A, B가 보이죠. A와 B를 교체해줘도 할 때 전치사 with고요. 그래서 숨결이 있는 토스터를 새 토스터랑 replace 해서 기쁩니다. 아하하하하. To get your new toaster. 너 당신의 새 토스터기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가져오세요. 너의 뭐뭐를 영수증과 흠이 있는 토스터를 누구에게? 딜러에게. 딜러는 딜러인데 네가 그 토스터를 구입했던 딜러. 됐습니까?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요거 싹 빼놓고 맞냐 틀렸냐. 해석이 되게 잘 돼. 얘가 없어도. 네가 그것을 구입했던 딜러. 되잖아. 그럼 얘가 왜 있어야 되냐? 이거 가지고 네가 딜러로부터 샀다라는 말을 만들어 오면 you bought it the dealer야. 만약에 you bought it the dealer 이렇게 하면 정말 웃긴 뜻이 되겠죠. 'You bought it the dealer'가 되면 왜 되게 이상한 웃긴 뜻이 되냐면 이거 1, 2, 3, 4, 5 해봤더니 4잖아 딱 생긴 게. 그럼 무슨 뜻이 돼버려? 네가 사줬다 그것에게 딜러를.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고 from이 있어야 되고. 됐습니까? 다운 증 틀린 것은 했을 때 from 같은 거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You bought it from the biller니까 from은 꼭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됐고 그래서 여기에 that 같은 건 절대 올 수가 없다. that을 쓰고 싶으세요? 그럼 방법은 있긴 하죠. 어떻게 하면 돼? to the dealer that you bought it fr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때는 또 생략까지도 되고요. the, to the dealer you bought it from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dealer will give you a new toaster 즉시 너에게 새 걸 줄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없어 우리에게 뭐보다는 우리 고객들의 satisfaction 보다 disappointment가 반대말이죠. 됐습니까? 만족만큼 중요한 건 없어. If there is anything else that we can do for you 여기에 뭐가 선택됐다? 대시다. 위치는 선호하지 않는다. 관계대명사 뭐를 선호하는 경우? that을 선호하는 경우죠. 무슨 무슨 thing, the first, the very, the only, the same, all 같은 게 선행사일 땐 that을 좋아하는데 여기는 목적격이라서 주어동사 있네요. 인정해버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문법을 설명하는 속도가 되게 좀 빠를 수밖에 없어. 여기에 다룰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고등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니들이 초벌구이 하고 왔다 생각하기 때문에 문법은. 됐습니까? 네. 그래서 please don't hesitate. 뭐 하지 말아라. 망설이지 말아라. 뭐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을. 됐습니까? 뭔가 해달라고 하기를 망설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뭐 뭡니까? 이거 뭐 이거네요. 됐습니까? 요청하다. 요청하다. Request ask. 그러니까 조사. Survey.
Survey. 참여하나? Join. P로 시작하는 거. Participate in. Take part in. 참가자. Participant. 만족. Satisfaction. 품질 보증서. Warranty. 강조하다. Emphasize. 사례. 사례가 뭐지? 이러고 있다. 어? 오, 그렇지. Example. 고장. Malfunction. 그 다음에 고장난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형용사. Out of order. Out of order. 알려주다. Notify. 알아차리다. Notice. Notice. 뭐 알려주다. Tell도 있고, Inform도 있고요. Tell, Inform, Notify. 흔한. Come on. C-O-M-M-O-N, usual, common, general. 그 다음에 홍보하다. Promote. 됐습니까? 네. Okay. 자, 그 다음 19번. 심경 변화. 선택지 먼저 보는 게 좋겠다. 흥분했다가 지루해 하는지. 뭐 하다가 뭐 하는지? 뭐하다 뭐하는지, 기뻐하다 화를 내는지, 그 다음에 질투했다가 고마워하는지, 자랑스러워하다가 급동을 쌓는지, 놀랐다가 안심하는지, relieved 안심하는, embarrassed 당황한, frightened 놀란, proud 자랑스러워하는. 또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나요? jealous 질투하는, jealous 질투하는, proud 자랑스러워하는, embarrassed 당황하는, frightened 놀란, relieved 안심하는. 이게 몇 월 달에 치는 시험지? 3월에 이 정도 단어는 다 알고 올라가줘야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특히 relieved라든지. 아, 그 다음에 뭐 했더라? 이것도 많이 나오더라. 이게 뭐였더라?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공부시킨 거 안에 있었는데 무관심한 다르지 않은 뭐 이러지 마시고요. 무관심한 I don't care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indifferent가 답이 나오면. 오케이. 그 다음에 밑줄친 이유 terrible stomach ache의 밑줄친 이유는 심경 파악하기 딱 좋잖아. 됐습니까? 뭐 terrible stomach ache 겪으면서 뭐 excited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아 신난다. Terrible stomach ache야. 막 이러진 않겠죠. 그 다음에 하들리는 하드하고 아무 관계 없다. 내 안에 낫 들어있다.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빈도 부사. Seldom, rarely. 그 다음에 이세 주목한 이유.
It was hard for me to remove my weight belt. 가주어, 진주어. 뭔 비인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오케이. 진주어는 to remove my weight belt고요. for에 주목한 이유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인데 I was hard야. to remove my weight belt was hard야. weight belt was hard니까 of me 하면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Around into my field of vision came an eye에 주목한 이유는 부사구의 도치 부사구의 도치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Here comes James, here he comes. 그 다음에 It seemed to be smiling에 주목한 이유는 It 뭐 가주어 진주어 라 그러면 딱 맞게 딱 좋죠. The eye seemed to be smiling. 인칭 대명사. The eye seemed to be smiling. 그리고 여기 이거 최근에 이거 어디 본 적 있지 않냐? 이렇게 생긴 거? 최근에 분명히 봤는데 니들 이거. 아유 귀찮아. 너 왜 이쪽 종렬이야? 아 이거까지 나오면 어떡하지. 야 미니가 어디갔어. 미니 됐네. 나 뭐라고 쓰게. 이거 어디서 배운지 알았냐 이거? 이거니까 얘 쳐다보고 아얘 쳐다보고 응?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뭐가 보여? To have PP가 보이네. 그러니까 그 다음 뭐라 그러겠어? 이거 얼마 전에 봤잖아. 어? 이거 보고 뭐라 그래요? 완료부정사. 완료부정사는 주절의 시제보다 한 단계 더 과거다. 언제 보인다? 과거에 보였다. 언제 미소 짓는 중인 듯? 과거. 어 그래요. 얘랑 동일한 시제에 미소 짓는 과거에 보였다. 과거에 미소 짓고 있는 중인 듯. 단순 부정사 주절의 시제하고 같다. 그래서 여기 무슨 시제고 여기 무슨 시제다? 과거 과거. 그래서 이번에 it은 가주어 진주어 보였다. 언제 보였다? 과거에 보였다. 언제 미소 짓는 듯? 과거에 미소 짓고 있는 중인 듯. 됐습니까? 근데 이건 완료부정사니까 그 눈이 언제 보였다? 과거에 보였다. 언제 미소 짓는 중인 듯? 그거보다 더 과거에 미소를 지었었던 듯 보였다. 뭐 해석은 이상하지만 이런 거 문법적으로 배웠어요. 그 남자는 지금 의사인 것 같아요. He seems to be a doctor. 지금 의사 가운 입고 막 돌아다닌다니까. He seems to be a doctor. 그 사람 의사 아니고 나 아닌데 집에 갔더니 옛날 사진 앨범에 의사였던 의사 가운 입고 뭐 진료하는 사진 봤어. He 언제 보여? 현재 보인다니까. He seems to have been a doctor. To have PP? 어, 다 까먹었죠? 맛있죠? 요새 노느라고. 됐습니까? Now, looking into that eye, I knew I was safe. 에 주목한 이유.
분사 구문 뭐 부사 구문이 어딨어? 그 다음에 I felt that the animal was protecting me, lifting me toward the surface. 에서 lifting에 주목한 이유. 분사 구문. 그래서 다른 형태 안 된다. 다른 형태 안 된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심경구. I was diving alone. 됐습니까? 혼자 다이빙 하고 있었어. In about 40 feet of water. 대략 40피트 정도, 뭐 요 곱하기 30cm 하면 되겠죠. 40 곱하기 30cm 정도 되는 물속에 혼자 다이빙 하는 중이었고. When I got a terrible stomachache. 내가 뭐 했을 때 심각한 복통을 겪게 되었을 때. 됐습니까? 자, 깊은 물인 것 같아 모르겠지만. 됐습니까? 혼자야. 배 아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절대로 답이 안 되는 거 5번이네 뭐. 됐습니까? 문제 무척 쉽게 내놨죠. 뭐 배 아픈데 질투하냐? 쟤는 배가 안 아픈데 나는 왜 배가 아픈 거야 막 이럽니까? 어? 신났어. 아 신나 신나 배 아파. 와, 와우 기뻐 막 자랑스러워. 아 내 배가 아프다니. 아 자랑스럽다. 역시 내 배야. 혼자 어? 다이빙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깊은 물에. 역시 난 내 배가 자랑스러워. I was sinking and hardly able to move. 나는 가라앉는 중이었고 그리고 거의 움직일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I was가 생략됐습니다. I was hardly able. I was not able to. not 들어갈 위치에 예쁘게 잘 있네요. I was not able to move. 빈도 부사의 위치는 not 들어갈 위치. I could see my stomach and knew there was only a little more time on the tank before I would be out of air. Out of order가 뭐였어? 고장난. 그럼 order는 뭘까? 고장이 안 난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겠죠. 그래서 정리정돈이란 뜻도 있고 동사로서는 뭐하다? order, 명령하다. 질서란 뜻도 있습니다. 질서. Out of order는 질서를 벗어났으니까 고장난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내 시계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알 수 있었다가 아니고 알았다겠죠. 시계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알았다. 여기에 또 that 생략됐죠. 그래서 뭐 약간 더 시간이 있을 뿐이다. 어디 속에? 탱크 속에. 여기 사실은 a little more 에어인거죠 사실은. 됐습니까? 약간 더 탱크 안에 약간 더 공기가 곧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니까 에어 대신 타임을 써도 의미 전달은 되겠죠. Before I would be out of air. 내가 뭐가 다 될 때까지? 공기가 다 될 때까지. 됐습니까? 얘가 다이빙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뜻인지. 뭐 공기 바깥으로? 이러고 앉았으면 안 돼! 됐습니까? 뭐 데이콘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인가 막 이러고 있습니다. 공기가 다 되기 전까지 오직 약간의 시간밖에 더 없어. 어때? 어? 어때? 어? 상황이 어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안 좋은 상황이, 네거티브한 상황이에요 지금. 네. 뭔가 네거티브한 감정이 먼저 들었겠죠. 그래서 밑에 선택지 다시 봐도. 네. It was hard for me to remove my waist belt. 그래서 어땠다? 힘들었다? 누가 뭐 하는 것이? 내가 나의 자 웨이트 벨트가 왜 등장해요? 그렇죠. 나보로 된 벨트를 다이빙할 때 사람이 이런 무거운 게 없으면 저절로 모아야 계속해서 떠오른단 말이야. 부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막아주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올라가야 되면 당연히 리무브 해야 되겠어? 아니면 페이스튼 해야 되겠어? 리무브. 페이스튼 뭐하다? 페이스튼 꽉 죄다. 강하게 착용하다. Fasten your belt. 이렇게 합니다. 차에 타면 Fasten your belt. 벨트를 매세요. 됐습니까?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제거하기가 어려웠다. Suddenly. 여기서부터 기분이 바뀔 것 같네요. Suddenly 나왔잖아. 냄새가 확 나잖아. 갑자기 I felt a prodding
from behind me under my armpit. 어우, 얘 참 하필이면 armpit. armpit 뭐예요? 겨드랑이. 겨드랑이죠. 됐습니까? 갑자기 내가 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하면은 쿡쿡지 아, 동명사네요. 쿡쿡 찌르기를 느꼈다. 뭐로부터? 내 뒤 겨드랑이 밑으로.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백허그 하듯이 겨드랑이 밑에 쿡쿡 찌르는 걸 느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왔으니까 누군지 정체를 모르겠죠. 지금 상황에선 이제 뭐 이제 정체를 알아가는 상황이 나오겠죠. 오케이. 왜 이렇게 생겼어? 이거 왜 밑줄 안 해놨지? My arm was being lifted. 해석은 뭐야? 내 팔이 들리는 중이었다죠. 내 팔이 들어 올려주고 있는 중이었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얘 뭐라 그런다. 요렇게 요렇게 보는 거죠. 뭔데 그게? 진행형이고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진행형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다고? 비빔밥이라고 그랬죠. 비빙피피. 비빙피피. 그래서 여기에 빈 같은 거 와도 안 되고요. 여기에 ing 와도 안 됩니다. 비빙피피.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과거 진행형 수동태. forcibly 어찌? 강제로. 억지로. 힘을 써서. force 아시죠? 그렇죠. 포스가 함께 하길 막 이러잖아. 스타워즈에서. 어, 안 봐서 모르겠네요. 포스 원래 힘이란 뜻이죠. forcibly 강제로 내 팔이 세게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세게 들어 올려지고 있는 중이었었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먼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부사구에 놓지. Run into my field of vision. My field of vision 한 단어로 하면 뭐가 되냐? Field of vision 한 단어로 하면 sight죠. 시야죠. 시야. 이거 이제 이런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필드가 들판이란 뜻으로만 알고 있는 애들 막 뭐 뭐야 뭐 비전의 들판 그렇게 하진 않겠지. 시야인 줄 알겠죠. 다 알고 있었죠. 시야. 그래서 나의 시야 안으로 이런 뜻입니다. 내 시야 안으로 뭐가 왔다? 눈이 왔다. 그러니까 내 눈에 어떤 눈이 뭔가에 눈이 보였다 이 말입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눈가리가 보였다. It seemed to be smiling. 그것은 뭐 언제 뭐 하는 중인 듯 언제 뭐 보였다? 과거에 미소 짓는 중인 듯 과거에 보였었다. 그것은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미친 거죠 이제. 됐습니까? 정신 나갔어. 그게 아니죠 이제. It was the eye of a big dolphin. 그래서 it은 뭐? The eye was the eye of a big dolphin. 커다란 돌고래의 눈이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그 다음에 뭐 그 옆에는 릴리부드겠지 뭐. 됐습니까? Yeah, looking into the dead eye, I knew I was safe. 그러면 여기에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뭐예요? When I looked into that eye 해도 되고 because I looked into that eye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친절 버전이면 when이나 because 봤을 때 나는 내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해도 되고 봤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걸 알게 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that 생각됐고 뭐 I felt that the animal was protecting. 나는 느꼈다. 겁 만드는 데 생략 가능. 그 동물이 뭐 하는 중 보호하고 있는 중이었다. 나를 뭐 하면서 나를 표면으로 물 위로 하면 되겠네요. 표면으로 뭐 하면서 들어 올리면서 동시 동작 나타내는 자 분사구문이 연달아 두 번 나왔는데요. 너 뭐야 아이 진짜 짠. 아이